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제 이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 정치개혁 이런 주제로 돼 있는 것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인재등용입니다. 인재등용이고. 예. 아까 뭐저 당색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했다고 서술이 돼 있거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뭐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책으로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 내려 평지로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오. 흥선대원군, 천리는 종친, 지책은 가까운 곳, 태산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노론, 남대문은 소외받던 남인. 그러니까 종친들을 끌어다가 지책으로 삼겠으며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태산 노론을 깎아내린다만, 노론의 그 막대한 권력을 깎아내린다는 뜻이고, 남대문은 남인들을 이제 좀 불러들여서 중용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거 야사입니다, 이 내용이. 야사를 그럼 교과서 실은 건가요? 이게 야사, 그 매천황년에 매천야록에 나오는 야사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걸 인용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인재를 고루 등용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교과서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천야록. 그렇다면 인재 등용이라는 것은 조정 고위 관료를 채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다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는데 아무런 절차가 없는 절차를 어떤 공식적인 그 어떤 인재에 대한 등용 또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인사권 행사하려면 지위가 있어야죠. 직책이 있어야 되죠. 예.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조선조가 그런 그 위계라든지 이런 아, 게 철저했습니다. 굉장히 음해했던 거, 그게 다 문건화돼 있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신하들이 들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났죠.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성균관 유생들도 파업하고 공부 안 하고, 전하 이거 통촉하소서 하고 공부 안 해버리고. 그런데 어설프게 왕의 사친이 인재를 등용한다?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서술을 보면, 흥선대원군을 외척 세도 가문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능력에 따라 다양한 정치 세력을 등용하려 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건 미래입니다. 예. 미래형이죠. 시마스. 지금 이번 교과서입니다. 이번 올해부터 사용하는. 왕실 종친과 남인 북인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세력을 의정부와 상군부 등의 고위 관직에 임명하여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다. 이것도 과거예요. 예. 위에 보면은 등용하겠다는 뜻이고, 아래는 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애들 교과서 이랬지, 중구난방입니다. 정말 중구난방이네.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개만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관료를 채용하고 인재를 등용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임명장이 있어야죠. 예. 임명장이 바로 과거의 조선조 임명장의 교지입니다. 교지. 교지. 왼쪽은 뭐 서해 유승룡 교지고, 오른쪽은 이제 정릉 교지인데, 뭐 내용까지 이야기하면 기니까, 교지, 이런 교지가 있고, 근데 왼쪽에 보면 만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명나라 때 신종 황제인데, 만력 뭐 이렇게 했죠. 17년, 왼쪽인데 만력 20년 했는데 도장이 찍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이거는 교지인데 이게 완전히 날려 써놨죠, 이게. 예. 초소로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만력제 때인데, 예. 교지에서 뭐 박지수라는 사람입니다. 한양 박씨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도장이 있죠, 지금. 예. 이 도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 도장. 이 도장은 이 고위 관료를, 조정 관료를 등용할 때 주는 임명장에 찍는 도장입니다. 흔히 어부라 그러죠. 예. 어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이제 시명지보입니다. 명을 내리는 보자는, 보배 보자는 이제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배 보자는. 용어, 교명, 교서, 교지, 이렇게 대전해통에. 용어, 어디에 사용한다? 교명과 교서와 교지에 이 도장을 사용한다. 교명은 뭐냐?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순을 책봉할 때 내리는 문서에 찍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서가 바로 교명입니다. 그 다음 교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연두교서 예. 뭐 이렇게 해서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 선포문의 성격을 가진 문서가 이제 교서입니다. 여기도 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국왕이 신하에게 주는 관지, 관작, 자격, 시호, 토지, 노비 등을 내려줄 때 내리는 문서에 인 것이 바로 문서가 바로 교지입니다. 이 교명, 교서, 교지의 이 시명지보를 찍습니다. 이 시명지보를 찍었다는 것은 곧 왕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공식화하는 거죠. 그렇죠. 공식화. 오늘날 임명장에도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자격도 없고 예? 흥선대원군은 인재 등용을 했다면 흥선대원군이 임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임명장과 흥선대원군을 표시할 수 있는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있을 수 없겠죠. 왜? 흥선대원군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은 일단 흥선대원군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지위나 어떤 지위나 직책에도 없었고 공신이 지감이 전혀 없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록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정관료 임명권자는 국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인재를 등용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법적인 자기 사람 심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명백하게 어느 날 많이 쓰는 국정농단입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통치행위가 아니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모든 부분들이 흥선대원군이 네.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직함이나 직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네. 그것을 이제 간과했기 때문에 교과서가 네.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돼 왔습니다. 제가 이제 고중학을 하고 문서를 보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들어갔더니 정말 황당한 우리나라 역사 왜곡, 근현대사 역사 왜곡의 출발점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왕 초기 10년, 63년부터 1863년부터 1873년까지 고종 초기 10년은 고종은 없고 흥선대원군이 전면에 나서서 마치 합법적이고 정당한 통치 행위자인 양 교과서에 실어서 뭐 개혁 정치 어떤 그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직 대학 교수들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황당한 현상이 예 정말 황당. 고종이 몇 살이었습니까? 흥선대원군 그때 즉위할 때 대략 그때 12살이었죠. 12살이요. 근데 고종이 즉위할 때는 누가 있냐면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기 때문에 수렴청정이 있습니다. 대왕 대비 조씨가 수렴청정이라는 것은 지금 직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떤 교과서에는 어떤 교수들은 어떤 또 강사들은 섭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섭정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합법적인 통칭입니다. 섭자는 그 손수자변의 기자 세계에 쓰는 도울 섭자입니다. 근데 EBS의 강의 어떤 강사는 서울대 석사까지 나온 강사가 섭정을 하는 것을 간섭 정치라는 식으로 풀이하고 이야기하길래, 이야, 참 황당하다. 저런 식으로 가르치면 섭정이라는 것은 간섭이라고 할 때의 섭자와 섭정의 섭자는 다릅니다. 간섭은 건널 섭자, 섭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섭정은 대왕 대비 조씨의 수렴청정 이런 것이 섭정이죠. 그럼 어떻든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뭐 대원군이 주어가 돼가지고 인재 등용을 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야기. 사실이 아니죠.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말이야. 안 되죠. 어림도 없죠. 그거는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또 사실관계가 전혀 안 맞고. 사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일이든 간에. 특히 역사적 사실만 존중하면 거기에서 오해가 발생 안 할 수 있는 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역사의 사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난번에 대담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예.
그래서 반응도 엄청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흥성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탔죠. 예. 조선 초에 건립을 해 정도전에 주도해서 건립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는 그 경복궁을 중건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임진란 때도 그 경복궁을 불태운 게 왕이 그냥 의주로 떠나자마자 왜군들이 한 게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애원의 노비들이 태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 단정할 수 없는 거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